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러분의 폐건강 동반자 박미경 TV 인사드립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 저처럼 잘 낫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제가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침이 떨어질 듯 안 떨어지는 분들, 기침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가래가 목에 꽉 막혀서 막 기침하다가 질식할 뻔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발작적으로 기침하면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하실 때 어떡하세요? 보통은 기침을 잡기 위해서 코프시럽이라는 기침약 많이 드시죠?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어요? 이 기침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아, 이거 장기 복용해도 되나? 아이들, 부모님 괜찮을까? 많이 걱정들 하시죠? 또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입마름, 변비 또는 졸림 때문에 오래 먹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요. 한편 뭐 기침을 줄여서 편안하긴 하지만 기침을 통해서 배출하지 못한 가래가 그대로 폐 안에 쌓여 있다가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자극하는 콧물 가래가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많아지고 잘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한 콧물 가래로 인해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기침이 더 오래 가게 됩니다. 특히 기도 점막이 건조한 경우에는 조그만 자극에도 기침 발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기침을 억제한다는 기침약은 당장 증상은 멈출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가래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점막을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기침이 지속되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무조건 기침을 대증 치료로 눌러두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침에 이게 좋다던데 저게 좋다던데 하면서 여러 가지 챙겨 드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도라지가 있죠. 뭐 도라지청, 도라지차 여러 가지 드시는데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기침에 가래에 도라지를 많이 썼습니다. 뭐 도라지 물론 좋죠. 그런데 도라지는 나물로도 자주 식탁에 오르는 만큼 성질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기침과 가래에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약성이 우수한 뿌리 본초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기침을 잠재우는 데 도움되는 잔대입니다. 잔대는 농업진흥청에서도 면역력을 보충하는 데 좋은 약용작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잔대, 이름이 좀 재밌죠? 이 뿌리가 생육환경이 맞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땅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해서 잔대라고도 하고요. 또 대가 자잘하게 많이 솟아나온다 해서 잔대라고도 합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골에서 자라셨거나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민간에서는 어린 잎을 나물로 먹기도 했거든요. 한약재 명으로는 사삼, 즉 모래에서 나는 삼이라고 불리는데요. 인삼, 현삼, 단삼, 고삼과 함께 5대삼의 하나로 꼽히는 귀한 삼입니다. 한의서에서는 폐에 열이 있으면 인삼 대신 사삼을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의 열이 무엇일까요? 이거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폐렴처럼 폐와 기관지 등에 염증이 있어서 열이 나면서 가래와 기침이 심한 증상을 말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어떤 의서에서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더덕, 즉 양육은을 사삼이라고 잘못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사삼이라고 하면 잔대를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덕은 잔대보다도 더 서늘한 성질이 있고 즙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젖 같다고 해서 양육은이라고 하고 또 단맛이 많기 때문에 식재료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진짜 사삼인 잔대는 오히려 씁쓸한 맛이 강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성질이 더 강합니다. 잘 낫지 않는 기침 가래로 오래도록 고생하신다면 또 기침 시럽을 써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시라면 잔대차로 폐의 열과 기침 가래를 잠재우고 호흡기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드시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대차로만 즐기는 방법입니다. 잔대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물이 600ml가 되도록 달여줍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꿀 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잔대 약뿌리차로 드시는 방법인데요. 사포닌과 진액이 풍부하고 폐에 좋은 뿌리 본초들을 함께 배합하는 방법입니다. 잔대 20g, 둥글레, 도라지, 맹문동, 황기 5g씩 20g,
총 40g을 물 1리터에 넣고 600ml가 되도록 달여줍니다. 이것을 하루 3번 꿀 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잔대, 즉 사삼은요, 향약 대사전에 가래가 있고 기침 나는 증상, 기관지염 또는 폐결핵으로 기침을 하는 증상, 열이 나고 갈증이 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약용식물도감에는 담을 없애고 강장, 청열, 거담, 폐열의 해수 등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수란 바로 기침을 말해요. 그래서 기침약을 진해제, 즉 해수를 진정시키는 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둥글레, 도라지, 맹문동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이유는 가래를 묽혀주고 진액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허한 기운을 보여주는 황기와 함께 드시면 면역력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위가 냉하신 분들은 감초나 꿀을 배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래가 끈적하게 붙어있고 기침을 오래하게 될 때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물도 자주 드셔야 되지만 이 잔대차를 따뜻하게 끓여서 꾸준히 드시면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묽혀서 기침을 근본적으로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힘들이지 않고 가래를 효과적으로 뱉는 호흡법을 함께 하시면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